좀 어려운 점들은 없습니까? 하나는 위치는 행택한 마리세타 13층입니다. 좌측으로 서양 고속도로 상징인 서해대교가 한마늘 인간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해남가로는 여기에 잔발합니다. 그리고 오늘 친환경 차량 선제 현장인 자동차 전용 구도는 여기로부터 3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팽택 감지는 일반 대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팽택 감지는만 경기도 팽택시, 하순시와 충청남도 단빈시, 아산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86년 12월 5일 국제 우역항으로 배항하였습니다. 이러한 팽택 감지는만 작년 한 해 화물 1억 1,300만 톤을 처리하여 국내 항만 중 5위에 해당하며 특히 자동차 150만 대를 수송하여 국내 8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차 63만 대를 이곳 팽택 강진항에서 선적하여 미주, 유럽 등 세계 주요 항만에 수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의 해상으로 최단거리인 이점을 이용하여 중국의 영성시 등 5개 도시에 국제 여객선 5척이 연간 여객 62만 명과 컨테이너 27만 TEU를 수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팽택 강진항만 중국과의 교역 활성화를 대비하여 국제 여객 터미널을 행국제 여객 터미널을 900급위를 신축하여 이전할 한가 동시에 구두 15개와 대우단지 450평방미터를 개발하여 연간 1억 2천만 톤의 하역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중국하고 국제 유익선으로 보관하는 유객수가 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 10월부로 저희들 국제 유객선 여객정은 1,500명 선박을 취항하면서 작년 45만 명이었는데 2019년도 62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관제센터는 레이더 등 관제장비를 이용해서 선박의 안전정보를 제공하여 해설을 네, 이쪽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국에는 동만시국에서 연안국에서도 20개소의 공항포인트에서를 운용하고 있고 466명이 상교대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는 제주서해 동해연안에 6개 포인트에서를 추가로 설치하여 총 26개소의 포인트에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지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팽택 포인트에서는 현재 19명이 상교대 근무하고 있고 연간 94,000여척의 선박이 통항하였습니다. 특징으로는 통항로가 94km로 길고 부술 감전차가 크면 대구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대교가 위치하여 대형 선박이 통항할 시에는 안전에 특히 유의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작년 4월에는 대형 크레인 선박이 교환 높이 62m보다 더 높은 화물을 적재하고 통화하라는 것을 사전에 정지시켜서 안전관리입니다. 입항시에 3회 교신, 출항시에 4회 교신을 하여 안전정보를 확인하고
선박 충돌을 하든지 항로이탈 등을 감시하여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VTS에서 상황실로 보고를 하고 상황실에서 함정, 구조대, 항공기를 즉각 출동시켜서 안전관리와 수색구조, 해양오염 방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선박 교통안전관제법을 제정해서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세월호 네. 이런 이런 운항의 선박 운항에 대한 안전 네. 그리고 경각심이 무엇이 높아졌는데 네. 지금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었습니까? 지금 VTS는 전국적으로 해경으로 다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연안이라든지 연안에 들어가는 모든 선박을 실시간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 해경이 357개 함정, 그다음에 14척 헬기가 사전에 준비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해상 구조훈련을 한시 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현장에 도착해서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선박 사고 건수라든지 네. 선박 사고로 인한 피해자 수라든지 네. 이런 쪽은 좀 개선되고 있는가요? 네,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연간 해상에서 신고가 3,300여 건 신고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해상에서 평균 보니까 130여 명의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사망자 수를 86명까지 줄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3년 내에 사망자 수를 50%까지 감축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안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신고 받으면 맞으면 현장으로 출동 네. 얼마나 빨리 출동하느냐 네, 그게 달려있을 텐데 네. 그 부분은 어느 정도로 개선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도 초기에 신고를 받고 초기에 출동 시간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5분 내에 다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 도착 시간이 문제가 됩니다. 국제적으로 골든타임은 1시간이라 그러지만 저희들은 지금 평균 한 35분 정도까지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헬기를 좀 강화해서 헬기 중심 구조 체계를 마련해서 더 신축한 구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헬기 다시 복원되고 난 이후에 네. 누가 달라지는지 정확하게 제가 주신다. 네, 저희들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헬기 부활전 때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기뻐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특히 인천 지역에서는 해양경찰청이 바다에 가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해양경찰법이 제정되기 때문에 없다니 아주 다행입니다. 이 317 함은 우리 연안과 내해구역을 순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어려운 점들은 없습니까? 네, 어려운 점 없습니다. 예, 함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장님 말씀 들어보니 올 한 해에도 우리 그 해양 안전이 잘 지켜질 것 같습니다. 우리 317 함뿐만 아니라 해양경찰 모두가 우리나라 해양주권 수호와 또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17함은 성조원이 모두 몇 분이나 됩니까? 성조원 20명 수사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지금 다 함께 이 동신을 듣고 있나요? 현재 휴식자를 제외한 근무자는 정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다면 함장님 비롯해서 우리 3.17 성도원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건강하시고 또 특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안전이 바로 대한민국의 안전이다 라는 생각으로 근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근무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을 받으시고요. 예, 이만 통신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아, 그래요?